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145페이지입니다. 맞죠? 예.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경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도 페이지 문제지 149페이지. 예. 거기 1번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 등기를 할수 있다. 틀린 말인데, 경정 등기라는 게는 원시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경정 등기인데, 경정 등기를 할수 있고 없고의 구별 실익은 이 등기 현재 유효한 등기일 경우는 경정 등기를 허용을 하겠지만, 효과 없는 무효 등기는 경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효 등기의 경우는 말소 등기할 사유인 거지, 경정 등기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있나 없나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 등기 실행한 다음에 옛날 소유권에 대해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경정 허용하지 않으니까 할수 없고요. 두 번째,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행기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맞는 말인데, 이행기 수령에 그제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보기등기고,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이라고 배웠죠. 그거는 권리 변경, 권리 경정할 때만 나타나는 거지. 나머지는 이의한계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세 번째 등기사항 일부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할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인데, 이건 어디서 배운 적이 있었느냐? 요약주 가지고 계시면 84페이지인가? 82페이지네요. 80 3페이지. 네, 꼭대기 가시게 되면 등기한량하고 물권행위라는 걸 따져봤더니 83페이지에서 등기량이 큰 경우에 이때 물권변동 효과는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하더라. 지분을 매입했지만 전부가 등기된 경우에 전부가 무효가 아니므로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고기 시험에 나오는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본 기억은 나세요? 예, 그럼 다시 문제 들어와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네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가 된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주체의 변경은 무조건 이전 등기예요. 변경 등기 인정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합유. 합유는 지분이 있더라 없더라. 지분은 있지만 지분 이전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합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합유 명의 변경 등기하는 것이고 합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변경 경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잘못했고요. 5번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란 경우에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수 없다가 아니라 있단데, 원칙은 법정적 지분으로 등기 실행한 이후에 상속인 간의 혈유 분할이 있게 되면 어떤 등기 하느냐?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본적 있어요? 없으면 141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지. 141페이지 가게 되면 거기 상속 등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나올 게 아니고, 등기원인 일자 기재할 때 원칙은 피상속인 사망일 기재하게 되고, 원칙 혈유 분할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단서 조항에서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 실행한 다음에 상속인 간의 혈유 분할이 있는 경우는 혈유 분할일을 등기원인 일자로 하여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찾으셨나요? 그럼 지분대로 등기한 다음에 상속인 간의 혈유 분할이 있게 되면 무슨 등기하셔라? 소유권의 경정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없다가 잘못된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2번이 맞는 말이고 다 틀린 말인데, 등기법 문제는 한 부분만 치우쳐 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걸쳐 쭉 훑어대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알아야지 답이 떨어지고,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낸다 그러면은 고기 바로 드립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어때요? 여기서 한 지문, 저기서 한 지문 쭉 끌어다 한 문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쭉 요약지문 안 두꺼우니까 자주 보셔야지만 넘어갑니다. 안 보고 넘어갈 순 없어요. 네, 두 번째가 작년 문제인데,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전산에 저장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것 맞고. 두 번째,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개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는 말인데,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가 총몇장 있다고 배웠나요? 네 장이라고 나왔죠. 아파트의 경우는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있고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하고 을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집이 한동이 있고 101동 요한 칸이 501호일 경우 네, 등기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 용지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전용 부분 즉 501호에 대해서 표지부 갖고 따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총넉 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일용률을 따로 둔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기 근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직권 경정하게 되면 그 사실을 권리자 근무자에 알려주게 돼 있는데 권리자 근무자가 여러 명일 당시에는 전원에게 통지할 필요 없고 1인에게만 통지해도 문제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쉬워질까? 민법 공부할 때 공동대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대리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의사표시할 때는 전원이 다 가서 하시고 받을 때에는 1인만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받는 건 1인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다 전원에 통지할 필요 없고 1인만 통지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3번 틀린 말이고요. 4번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고요. 5번이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전국 어디나 가능하니까 관할 등기소 제한은 없습니다. 문제, 이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고요. 넘어가서 3번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록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부동산 내역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인가요? 대장이 우선인가요? 부동산 내역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미원이. 예, 부동산 표시는 항상 대장이 먼저예요. 그 부동산 표시는 어디가 먼저라고요? 대장이 먼저니까 대장부터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고치는 게 순서고 누가 주인인건 어디 열어보나요? 등기부 열어보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나중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부동산 내역이 바뀌는 거니까 대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나중에 하는 것이므로 1번 맞는 말이고요. 이번의 경우에 행정구역 명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 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권등기니까 틀린 말이고. 세 번째,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면적은 어디에 등기하나요? 표제부 갑구 을구 중 표제부죠.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니까 부기등기란 말 나올 수가 없고요. 다음에 네 번째가 등기 명인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 등기가 총몇 개가 있느냐? 다섯 개가 있어요.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가 있는데 어떻게 다섯 개가 있느냐? 부동산 변경 등기란 것이 있고 페이지가 123페이지 가보세요. 123페이지 가니까 변경 등기 종류가 표제부에 들어올 등기가 부동산 변경 등기란 것이 있고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가 있고 대지권 변경이 있고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이 있고 권리 변경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만 공동 신청합니다. 하나가 바로 권리 변경할 때만 공동이고 나머지 전부 다 단독이에요. 그럼 하나를 왜 올래요? 네 개를 왜 올래요? 하나 외우셔야겠죠? 전세금이 바뀌더라. 전세금 바뀌게 되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둘이 가는 거고 이름 바뀌는 것이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에요. 그럼 이름 바뀌었다고 피해 볼 전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혼자 가면 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것이고 표제부는 전부 다 소유권자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공동 신청할 등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하나만? 권리 변경만. 그럼 지금의 경우 문제 다시 돌아와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거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바뀌게 되면 옛날 사항은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하게 돼 있고 맞는 것은
1번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보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1번 환매특약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보기등기니까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틀렸고 근저당권을 과대해서 을로 이전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언제나 보기등기니까 이해관계인 따질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등기명의인이 개명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이름이 바뀌고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도 언제나 부기등기니까 이해관계 여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등기원인의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약정에 관한 등기도 무조건 부기등기니까 이것도 이해관계 따질 필요가 없고 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그럼 이제 근저당권이 채권액이 얼마가 등기되어 있대요? 1순위 저당권이 1억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2순위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는데 2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전세권자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권자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승낙하느냐 승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승낙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더라요. 제정신이면 승낙 안 하겠지만 약 먹은 경우 승낙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경우 승낙서가 있으면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보기등기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주등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가 바뀌는 경우는 분명히 그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니까 답은 5번이 권리 변경등기로서 답이 됩니다. 5번의 경우는 갑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예전에 지적법 배울 당시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의우시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나요? 소유권끼리 합병할 수 있어요? 기억 안 나시면 38페이지 보세요.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서 38페이지 가니까 합병 제한 사유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7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이외 등기는 합병할 수 없다. 찾았어요? 그럼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고, 지역권 합병이 가능하다. 이때 지역권은 승역제, 지역권만 합병하기 가능하고 나머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여기 합병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라고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어요. 여기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겠지만 없으면 합병이 안 되다 보니까 저당권 합병할 수는 원칙은 없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압류도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가압류도 합병이 안 되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합병을 허용하지 않고 가등기도 합병 허용하지 않으며 유역지지역권 합병하지 못합니다. 환매등기이건 원칙은 신탁등기이건 전부 다 파산등기이건 경매계시 다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몇 가지 원리만? 다섯 가지 원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여기 합병할 수 있고 없으면 안 된다고 외웠는데 본격은 나죠? 본격 나면 돼요 자꾸. 나중에 시험장 가면 떠오를 테니까. 근데 봐도 기억이 안 나면 그건 문제 심각한 거고 본 거 대충 기억은 나야 돼요. 그럼 저당권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게 원칙이지만 저당권의 경우에 단 예외적으로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연월일이 동일하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화권이 있더라.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건 합병을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창설적 공동 저당만 합병할 수 있더라라고 배운 기억 나세요? 그럼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따시면 돼요. 다섯 가지 원리에다가 이것만 합병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세 개가 동일한 것은 뭐만 대상이냐? 저당권만이고 세 개가 동일한 가압류, 세 개가 동일한 가등기 이런 건 대상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외워서 이런 문제 틀렸다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자, 1번 보게 되면 1번이 A 토지의 을의 가압류 등기, B 토지의 병의 가압류 등기에 있는 경우 가압류 합병할 수 없는 원리니까 1번이 답이고 2번이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을에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토지의 을에 지상권 등기, B 토지의 병에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도 지상권 합병할 수 있는 권리이고, 5번에 A 토지의 을에 전세권 등기, B 토지의 병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는 있으니까 1번의 답이 되겠죠. 요거는 지적법, 등기법 공통이니까 외워놓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의 경우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득권 합의주문에 대한 상속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합의주문에 대해서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전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이 되어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므로 1번 틀린 말이고, 두 번째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에 말소 등기한다.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하는 거지 말소 등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소 등기는 등기 사항이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수 있다. 일부의 부적법은 변경, 경정하는 것이고 전부일 경우에 말소 등기하는 겁니다. 디귿번 틀렸고요. 1번이 등기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 등기 아니다. 맞았네요. 말소 등기는 독립적인 등기로 등기 실행을 해주고 종전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이니까 1번 맞는 말이고요. 미음번의 경우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소 회복하는 겁니다. 맞는 것은 1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의 경우 같은 문제인데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득권이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틀렸고,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에 말소 등기한다. 말소 등기가 아니라 멸실 등기하겠죠. 다음에 디귿번이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권리 말소는 다 공동입니다. 지상권자와 설정자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맞고, 그다음에 소유권 모조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맞았네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어떤 등기가 죽을 때 덩달아 죽는 자가 바로 이해관계인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배울 당시에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이건 공식이에요. 2순위에 전세권자가 있고, 3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 중간에 낑겨있는 요 전세권자 2순위를 말소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고 얘는 후순위 권리자인데 얘를 말소 시에 선순위, 후순위 누가 이해관계인일까? 선순위일까? 후순위일까? 괜찮아요.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없다란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없다란 말이 나와야 돼요. 빨리 시작. 예, 없다란 말이 나와야죠. 자, 얘가 지워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외울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시면 돼요. 얘를 지워 없애게 되면 선순위 입장에서는 후순위가 말소를 당하는 말로 신경 쓸 바는 없잖아요. 피해 되는 거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얘기고. 그럼 얘가 지워질 경우에 후순위 입장에서는 피해 보는 거 있어요? 순위가 위로 올라가고 득되는 거지 피해 보는 건 아니니까 얘가 죽었다고 얘가 피해 보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선우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누가 이해관계인이냐? 전세권자권으로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 이 저당권의 경우는 어딜 잡았대요? 전세권 잡았죠? 그럼 등기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이에 부기, 이로 부기 등기로 들어옵니다. 주등기, 부기 등기라는 것은 주와 종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주된 것이 말소가 되면은 부기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버립니다. 그럼 부기 등기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도 못 받았는데 얘가 죽으니까 너도 죽어라.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다 보니 이제 승낙서가 들어와야지만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절차가 되어서 이 이해관계 있는 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모양새가 쭉 풀게 되면 전세권자분 저당권이 있나요? 그럼 얘가 죽으면 얘도 죽는 거예요. 그 전세권자분, 아, 그럼 이제 말 바꿔서 이번에는 그럼 소유권자분 저당권의 경우는 소유권이 죽으면 얘도 죽을까요? 말 바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거기 공식이라고 그랬죠?
저작권 말소할 때는 나도 말 안 할래 기분 나빠서 저작권 말소하더라. 저작권 이제 또 이거 외칠 시간 없어요. 이제 몇 번 오늘 보고 두 번 더 보면 끝나요 우리는. 근데 이제 하산하고라 이제 앞으로 자 이제 떠들어서 자꾸 남겨놔야 돼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 이렇게 말바꿔치 얘기하듯이 전세권자분 저당권 소유권자분 이 말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계속 뭔 말인지 갔어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말 바꾸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자분 저당권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그럼 소유권자분 가압류 소유권자분 전세권 얘가 죽어 버리면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 누구다? 이해 환경이 되므로 이제 몰천부해라. 승낙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모델이에요. 모델이고 여기 소유권을 말바꾸는 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의 이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의 경우는 이해관계에 맞나요? 소유권 지금 저당 같이 죽으니까 이해관계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아니다가 아니라 이해 관계인 거. 결과적으로 4번, 5번 질문은 어때요? 미음번, 리을번, 미음 두 개 질문은 권리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 응용해서 좀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세 개가 맞는 말이에요.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니은, 디귿, 리을. 예? 니은, 디귿, 리을. 아니야. 두 개네, 두 개. 예, 디귿, 리을. 예. 아, I'm sorry. 두 개예요, 답이. 디귿하고 리을만. 답이 두 개입니다. 답이 잘못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8번의 경우.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격리된 후에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1번 피담보채권 변제 또는 2번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인데 순차로 등기 실행했답니다. 지금 1순위에 뭐가 들어왔대요? 순차로 들어온 것이 지금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아, 왜 앞에 떼먹고 뒤부터 나와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소유권이 있어야지 아닌가? 맞죠? 갑소유에 대해서 저당권 들어왔나요? 을에? 그럼 을구 1순위로 을에 저당권이 들어왔고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다 날라가라고 내 문제였었는데 보자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나요? 그러면 2순위로 병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이제 말소 등기 들어가는데 1번은 뭐에 의해서 말소한대요? 피담보채권 변제 2번의 경우는 원인 무효를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에 어떻게 말소합니까? 요 두 개를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것만 물어봐도 다 틀려요. 근데 두 개를 물어봐서 대부분 다 날아갔는데 이 문제에서 따져보자고. 자, 변제했다는 얘기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잘 보세요. 이건 보면 들어본 기억 날 거예요.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융자 끼고 집을 파는 거예요. 오케이? 융자 끼고 집 파는 경우 어떻게 말소하라고 배웠어요? 말소하는 방법은 원래 설정한 갑하고 저당권자 을이 같이 말소할 수도 있고 현재 소유자 병하고 을이 같이 말소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하시다가 융자 끼고 집 파는 경우에 집산사는 이 저당권 어떻게 말소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도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상에서는 이게 더 거의 이거지 이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해서 집팔고 이사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말소합니다. 수업시간에 한 게 있는데 기억 안 나죠? 그럼 여기서 들으세요. 어떻게 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이렇게 말소해서 공동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으로. 그럼 융자 키우고 집하는 경우는 원래 설정한 자가 말소할 수도 있고 그 집을 취득한 소유자가 또 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요. 요 그림 이해 갔어요? 근데 반대로 원인 무효. 원인 무효라는 얘기는 저당권이 무효등기가 있더라. 그 무효등기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권리가 하나가 지금 침해가 되고 있어요. 소유권이 지금 침해가 되고 있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 대출 받으러 갔더니 이 저당은 무효인 저당권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겠대요.
그럼 얘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옛날 주인 갑이 피해 입어요. 현재 소유자 병이 피해 입어요. 병이 보니까 현재 소유권자 물권자가 방해 제거되기 때문에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인 병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하고 을하고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민법 공부할 때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해라? 항상 현재 물권자예요. 그 현재 물권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물권자는 병인의 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에서 을하고 둘이 말소하는 것이지 갑은 말소할 권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현재 소유자가 방해하는 자에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둘 다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공동이죠.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권이 1의 경우에 갑은 실체법상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나 1의 경우? 예, 그럼 틀린 말이고 2의 경우에 니은번은 갑은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다. 2의 경우는 병하고 을이 말소하는 거니까 갑은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는 없다. 맞고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 1의 경우에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의 경우에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다음에 리을번의 경우 2의 경우에 을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 신청할 등기니까 단독이 아니겠죠. 맞는 말은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가 맞는 말이고 나머지 다 틀린 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9번의 경우 미등기기록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조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가 하게 되는데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은 네 가지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등기,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개시등기도 있고 마지막이 주택임차권하고 상가임차권 이 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미등기에 대해서 이등기할 목적으로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등기 하나 예를 들어 이 순위로 가압류를 실행을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합니까? 이게 문제 생기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촉탁이에요? 네 가지 촉탁입니다. 그럴 경우 요거 때문에 직권으로 보존등기 했는데 나중에 이 보존등기 명인 소유자가 돈을 갚고서 가압류를 말소를 하게 되면 얘 때문에 실행한 요 보존등기 가압류가 죽으면 보존등기도 말소를 해야 되느냐 놔둬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가압류를 말소를 하게 되면 보존등기 놔둬야 될까 말소해야 될까? 이건 놔두는 거지 얘는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실행한 등기를 할지라도 가압류를 말소했다고 해서 보존등기까지 죽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경우는 네 가지 잡아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변경 등기 촉탁은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은 대상이 되나요? 예. 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도 대상이 되고 가등기 가처분이란 말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인 건지 가등기가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은 해당이 되고요. 가압류 등기 촉탁도 해당이 되니까 답은 4개가 답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개시, 임차권 명령, 가압류에서 4개가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의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토지 보조등기 신청할 자격의 경우는 어디 보시느냐? 저기 138페이지인가 가시면 거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신청 적격에 대해서 거기는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자고요. 소유권 보조등기의 경우는 이제 보조등기 사유가 몇 가지 있다고 배웠느냐? 보조등기 사유는 세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보조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원시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보조등기 하실 것. 두 번째는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아까 여기 써놨던 거예요. 저희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138페이지 보면 나와있어. 위약집. 네, 마지막이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유 부분의 경우. 규약상 공유 부분의 경우는 등기부를 두긴 두되 뭐만 두더라. 등기부가 표지오만 있죠. 표지오만 있는 것이 등기부의 구성인데 규약을 폐지합니다. 규약을 폐지해서 공유 부분을 A란 자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 아파트 관리실이 A께 된 것이에요. 이때 어떤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건물은 바뀐 게 없으니까 건물을 안 바뀌었죠? 가만히 놔두고 표지면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 갑고만 계산한 다음에 A 앞으로 처음 등기하게 됩니다. 요거를 소유권 보조등기라고 부른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대상인데 요 두 가지로 내고 들어와요. 시험 내게 되면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 보조등기합니까? 아, 줄은 다 쳐져 있을 거예요. 유약집에. 예, 그거하고 또 하나 규약상 공유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되어서 고분 소유가 되는 경우에 소유권 보조등기 하더라. 그건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하고 보조등기할 자격이 밑에 이제 법에 쭉 65조 규정에 다 돼 있는데 보조등기할 자격은 법조문 65조에 몇 명이 나오느냐? 4명이 나와요. 처음 나오는 자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찾으셨어요? 그럼 최초의 소유자 보조등기할 수 있으며 최초의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포괄, 승계인도 신청할 자격 인정을 받고요. 두 번째 경우는 확정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 확인된 자 보조등기할 수 있으며 세 번째가 수용이 있고 네 번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자격 소유권 확인된 자라면 따라 붙어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가르낼까지 공부해요. 지금부터는 보조등기할 경우는 누가 하는 거래요? 원칙은 등기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최초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최초 소유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럼 상속은 포괄승계예요? 네, 그럼 포괄승계가 두 개가 더 있는데 회사 합병한 경우도 보조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유증받은 경우도 직접 등기할 수가 있으므로 포괄승계는 셋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보면 그럼 최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양수한 자 증여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등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전받은 자이지만 한 명은 가능한데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이전받은 자이지만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받은 자이지만 딱 한 명만 가능해요. 누구?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만 가능하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소유자가 공유일 때 공동 소유일 경우 어떻게 등기합니까? 이것도 잘 나오는데 공유일 당시에는 원칙이 전원이 전원명의로 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공유자 중 1인이 전원명의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1인은 전원명의는 가능해도 지분만은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판결인데 확정 판결의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에서 어떤 거라도 확인받으면 다 등기할 수가 있고 이 판결 안에는 조속까지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내용이 되고 판결 받았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따지는 건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따집니다. 소송의 상대방의 경우는 원칙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누락이 되는 경우 기재가 없을 경우는 이제 누굴 상대로 갈 것이냐 문제인데 토지의 경우는 국가상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토지의 마지막 상대방은 국가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빨강색깔로 가는데 건물의 경우도 다 가능하고 조소 똑같이 포함시켜줍니다. 상대방 똑같아요. 똑같이 가되 문제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향해 갑니까? 이게 문제점인데 건물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건물의 경우는 시군구청장 상대로 하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건축허가 명의인, 즉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은 경우는 보조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엇갈리게 되고 수용으로 둘로 나눠서 등기된 토지, 미등기 땅 수용할 수도 있는데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직접 소유권 보조등기하게 되고 등기된 땅을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요거 좀 이따 나중에 이재능이 또 나와요, 뒤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확인이란 말은 요거는 건물로 한정해서 건물만 나오는 규정인데 건물의 경우도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에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가 있고 토지는 모든 땅은 대장이 다 있습니다. 지적법 배울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대장이 다 있지만 건물은 대장이 다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표적 건물이 바로 어떤 게 있을까? 무허가 건축물.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은 대장이 있을 수가 없더라. 근데 건물은 있나요? 건물은 대장이 없죠? 건물 있다는 거 확인받아 한번 등기해주겠다. 이게 일단 건물만 나오는 규정이다 보니 주의하시고. 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위에는 토지 아래는 건물인데 토지는 크게 누구랑 어울리시고 국가랑 어울리는 것이고 건물은 국가란 말에 나오면 안 돼요. 다 저 시군구나 특별자치도들만 나오기 때문에 두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얘기해서 이제 보존등기할 때 문제 풀어보게 되면 하나만 더 물어봐야지.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있나요? 등기원은 없다고 배웠죠? 등기원인 연호를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10번의 경우에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는 지금 토지인가요? 건물인가요? 거기까지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토지입니다, 지금. 1번에 자치구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란 말은 토지에서 나올 말, 건물이 나올 말. 건물이죠. 1번은 띵 틀린 말이고. 2번에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한다. 아까 이쪽에서 얘네들 하려고 직권을 보존등기 했지만 얘를 말소한다고 보존등기까지 말소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가처분 등기만 말소하면 끝나는 거지 보존등기 말소하는 건 아니므로 틀린 말이고. 세 번째,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포괄유증 받은 사람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과 그 연호리를 제공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아까 등기 원인 연호를 기록하지 아니, 제공할 필요 없고요. 5번이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니까. 맞는 말은 3번 외엔 다 틀린 말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의 경우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지목 적어야 돼요. 토지 등기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적을 사항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적게 되어 있으니까 지목은 당연히 적어야 할 것이고 토지의 소재와 지번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정보는 이건 첨부할 서류인 거지 기재할 사유가 아니에요. 3번은 첨부 정보로서 별도로 낼 장부인 거지 신청 정보 기록할 사항이 아니니까 3번 틀린 말이고 4번에 등기소 표시하고 등기 원인과 목적은 적게 됩니다. 답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한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확정 판결은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판결은 여기서 다 가능하니까 확정 판결이면은 충분하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호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고요. 세 번째, 공인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까 권리 변경 등기는 단독 공동은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다 가는 거지. 이름만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이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호갈리종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리종 받은 자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맞고 5번이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맞았네요.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의 합유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을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유의 경우는 지분이 있긴 있는데 이전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합유물을 팔기 전에 합유자가 사망했답니다. 사망 후에 팔아먹을 때에는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하고 넘겨야 되는데 합유지분은 상속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라. 먼저 합유명인 변경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통해 이전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하자 없이 맞는 말이에요. 사망이 빨라요? 팔아먹는 게 빨라요? 그럼 사망에 따른 등기를 먼저 하란 얘기인데 합유는 지분이 있긴 있는데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어떤 등기하셔라.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인 변경등기부터 먼저 해야지만 이전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정확하게 맞고요. 나머지 다 틀린 말인데 이번 종중명유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틀린 말이죠. 종중 자체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종중 대표자가 권리자 아닙니다. 세 번째, 농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를 공유로 이미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을 쪼갭니다. 그럼 새롭게 취득하는 건가요? 이미 토지를 땅을 쪼개고 마는 거예요. 쪼개고 마는 거지 새롭게 취득하는 건 아니니까 첨부할 필요는 없어요. 가기 전에 공유물 분할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공유물 분할은 법률 규정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바로 뭐예요? 형성 판결. 그럼 법률 규정은 제출할 필요 없는 게 기본 틀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 행위는 내고 법률 규정은 낼 필요 없다가 기본 틀입니다. 매매는 법률 행위인가요? 교환, 증여, 양도담보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 수용, 시효 취득, 공유물 분할 다 제출할 필요 없어요. 큰 틀이 법률 행위는 내고 법률 규정은 내지 않으니까 그 틀로 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내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리종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리종 받은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나요? 포괄승계 다 가능해요. 포괄승계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세 개. 상속, 회사병, 포괄리종 세 개가 포괄승계니까. 아, 잘 본 거나? 아, I'm sorry. 네, 4번. 어제 눈이 약간 이상하다 했어요. 자,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4번 읽을 차례죠? 죄송합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틀린 말이고. 5번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합유는 지분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다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는 이전 등기하지만 합유는 이전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록한다. 맞는 말인데 유증의 경우는 원칙은 유언자 사망한 날이 원칙이지만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기한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 기한 도래일자로 날짜가 바뀝니다. 맞고요. 두 번째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포괄유증은 법률규정이니까 효과 언제 발생해요?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니까 그 사망한 때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 된다. 맞고요. 세 번째 이용 수증자가 수인의 포괄유증의 경우에
소송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명이 같이 받은 경우에 등기하는 방법은 전원이 전원 명의도 가능하고 이래는 지분만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나요? 없죠. 유종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어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옛날에 강의할 때 상속인끼리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전원이 다 가란 얘기예요. 네. 유증받은 수증자끼리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알면 같이 가면 되겠지만 모르는 경우는 지분만 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같이 받은 사람 알을 때까지 평생 등기하지 말라꼴밖에 안 되니까 지분만 등기할끼리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요. 5번이 미등기 기록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유증의 경우는 참 잘 냅니다. 시험에서 유증은 미등기 받은 경우와 등기된 거 받은 경우 그것도 포괄 유증 받은 경우 특정 유증 받은 경우 다 세분하셔야 돼요. 유증의 경우는 주로 내는 곳은 여기에요. 미등기 받은 경우도 있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도 있더라. 여기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등기법은 등기하는 과정을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 나오다 보니까 그럼 미등기 유증 받은 경우 둘로 세분해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네, 특정 유증 받은 경우도 있는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인가요? 포괄 승계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으니까 수증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보존 등기할 자격에 최초 소유자 있고 상속인 있고 포괄 승계만 나와 있는데 이 특정 유증 받은 자 조기 보존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자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못하니까 누가 해라?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자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밖에 안 돼요. 그게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유증이 빠르기 때문에 포괄 유증 받은 경우 특정 유증 받은 불문하고 전부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속인 간의 상속 등기를 실행해버린 경우는 이 등기 할 필요 없는데 실행해버린 경우는 나중에 넘겨줄 경우에 요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문제예요. 요거 굳이 말소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기는 것이 절차가 되는 겁니다. 요기를 물어보니 문제예요. 주로 여기를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 15번의 경우는 진정 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원칙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원칙이지만 판결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판결받은 경우도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2번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위 1과 같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원칙이고 1번이 예외예요. 2번이 공동이 원칙이고 1번은 판결 받았나요? 단독 신청은 요거는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고 세 번째 등기 권리자 상속인도 위 1, 2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고요. 포괄승계도 같이 가는 것은 4번이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고 등기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진정 명의회복 등기 원인을 모르고 기재하시고 진정 명의회복까지만 기재해야 돼 연월일 날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는 등기 원인 연월일 둘 다 기록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 명예복종에는 뭐만 적어라? 원인만 적고 날짜는 안 기재합니다. 그래서 140페이지인가? 표에다 있어요. 140페이지 정도 가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꼭대기 나와있지 않나요? 네, 140페이지 가니까 등기원인은 뭘로 기재하시고 140페이지 그 세 번째 칸에 140페이지면 오른쪽 면이에요. 왼쪽 면이 아니라 오른쪽 면에 박스에 보니까 못 찾았어요? 제 수분 그림 찾기야. 미치겠다. 그 141페이지. 아, 예. 141페이지. 예. 제가 틀렸어요. 예. 똑바로 해라 너 좀. 자, 141페이지고 세 번째 칸 보니까 원인 뭘로 기재하시고 면허를 기재하지 않는다. 왜 날짜 안 적더라? 원인 일자 안 적는 이유는? 예? 아니에요. 원인은 진정 명예복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원인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원인 정보도 없고 원인 일자도 기재하지 않으며 원인에 받아야 할 토지거래허가증 농립취득자의 증명, 과민 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서 예전에 한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원인 뭘로 기재한대요? 빨리 외치세요. 진정 명예회복 적더라. 날짜 기재한대요? 안 기재한대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4번 틀린 말이에요. 내는 건 특이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공동, 단독 이거 문제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2등의 특징은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 적었지만 날짜를 기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특징이 있으니 그런 걸 답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걸 이제 봐놓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공동 단독은 웬만한 답을 안 만들어요. 뻔한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진정 명예회복 등에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농지취득자의 증명 첨부하지 않으며 검열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있지 않나요? 141페이지 박스에? 예. 네. 근데 혹시 여기 한번 읽어보고 오신 분?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오신 분? 민지 미리 풀어 오신 분? 다 맨 땅에 개댕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미리 보지도 않고, 미리 풀어보지도 않고. 잘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뭐. 자. 어휴. 자. 16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수용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안 물어보는데 142페이지 가시면 직권 말소하는 거 직권 말소 못하는 거 그것만 세분하시면 돼요. 수용했는 경우는 수용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원칙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권 등에 직권 말소 못한다 처음 나와 있고 이 지역권 유효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되기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살아있게 되고 소유권 유전 등기도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고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았다거나 또는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 살아있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 두 개를 외우시면 돼요. 하나는 지역권 등기하고 또 하나 요 세 가지는 소유권이죠. 다 소유권인데 수용 전 수용 후 수용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순위가 앞서는 다 묶어서 선순위 소유권은 말소하지 못한다.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요 두 개 빼고 다 직권 말소예요. 뭐하고 뭐만 살아있더라고요? 지역권하고 또 하나 선순위 소유 두 개를 빼고 나머지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럼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개를 잰 나머지 다 직권 말소하니까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그럼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만 잡아내면 답이 됩니다. 근데 수용하는 날짜가 언제래요? 16번 문제에서 4월 1일이죠. 4월 1일보다 순위가 앞서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처지문 다시 읽고 말씀합니다. 1번이 2월 1일 상속을 받아서 5월 1일 실행한 소유권을 잇는기. 수용한 날짜는 4월 1일인데 이날 수용을 했는데 1번은 언제 상속받았대요? 2월 1일 상속받았나요? 그럼 상속인이 빨라요? 수용인 취득이 빨라요? 상속인이 취득이 빠르죠? 답 1번 나왔네. 그럼 이거 답이고 등기 나중에 따라서 상속이 취득이 빠르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월 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월 7일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는 언제 실행했대요? 5월 7일 이전 등기했죠? 그럼 등기한 날짜가 수용 뒤에 들어와서 순위가 밀리니까 직권 말소. 세 번째 경우는 1월 2일 설정 계약한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따지질 않고 다 직권 말소예요.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전세권이 나왔나요? 불문하고 직권 말소.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 나왔나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럼 다 직권 말소예요. 살아있는 건 몇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하고 뭐. 지역권하고 선선인 소유권 몇 개 없다 보니까 두 개 빼나면 다 직권 말소니까 가등기든 저당권, 전세권 다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 답은 소유권 아니면 지역권 두 개 이상 잡아내시면 되는데 소유권은 1번, 2번 두 개 남았죠? 취득이 빠른 것만 잡아내시면 답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어서 나머지 전부 다 직권 말소예요. 17번의 경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죠.